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9년 7월 4일. 홍사님도 일찍 지금 들어오셨네.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입장하시겠습니다. 신고를 올리는데요. 요즘 49일 동안 초석으로 독경을 해드리는데, 신고순이 있고 있어요. 거기서도 신고를 하면서 느낀 게, 법신불 사은께 신고 드리는 게 우리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거기다 또 첨부를 하는 게, 법신, 보신, 화신. 그게 이제 법신불 사은인데 도신이 아직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 어머님께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일체의 법신불께 귀의를 하시라. 그러고도 참나 우리 불성자리 그래서 신고 대상에 금국의 참나 자리와 동시에 그의 새 형태로 나타낸 근원으로서 광명으로서 그리고 은혜 자비로서 나타나는 법보화 삼신 그게 법신불 사은입니다. 아무튼 쭉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봐도 그런 내용을 종교적으로 딱 정리해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본짜리, 근본짜리 이 부분만 많이 얘기해요. 어떤 우리가 신고할 때는 그래도 법신, 보신, 삼신일체인 참나 자리에 귀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신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벽된 수행을 아니,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거기에 오정법 법사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지난번 그 문제에 좀 삼으셨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견성, 양성, 솔성을 다하고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만들어 갈 것이며, 여기 마지막에 있죠? 읽기는 그 전에 읽었으니까. 마침,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할 때, 제가 볼땐 이건 수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견성, 양성, 솔성의 3대력을 병행을 하자라는 말씀인데, 이건
방금 이 장에서, 그 앞장에서 제기되듯이 공부의 여도, 인생의 여도. 저는 인생의 여도라는 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부의 여도와 신앙의 여도. 이것까지를 포함해야 이게 원만한 종교 방향일 거라 싶어서, 오늘 마침 또 봉사님이 아까 보이시던데, 봉사님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문제를 늘 평소에 문제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우선 오늘은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앞에 쭉 진행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견성, 양성, 솔성 이걸 함께 하는 것하고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이 부분이 마침 오정법 법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이고 또 그만치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오늘 좀 하고 연장 입장에서 원만한 수행 그게 방금 견성 양성 솔성하고도 관계되죠. 그 부분 문제를 오늘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어디에 나오지? 법사님 오셨는가? 여기 나타나네. 안 오셨는데? 늘 문제를 삼으시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원사님이랑 많이들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겸사님 또는 옥사님 문학을, 제가 볼 때는 원불교에 가장 아직 정리가 덜돼 있다 싶은 게 신앙 문제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충분하게 사전에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동양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 믿어왔던 신이라고 하는 정도 믿음, 이론상 진리 다음에 있는 이론상 신앙이라고는 절이 있어요. 이론상 진리 절, 그 다음에 이 이론상 신앙 절, 제3절이 이론상 수행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수행은 상당히 동양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거의 정리가 잘 됐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데가 앙이 사실은 빠졌어요. 신앙을 하려면 이 신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앙까지가 가야 하는데 이게 동양 종교들에게 없는 건 아닌데 그 개념주의들이 그렇게 동양 종교들에서는 이렇게 많이를 안 해놨어요. 근데 같은 동양인데도 인도만 해도 오히려 불교도 정토로 나중에 많이 바뀌고, 힌두는 거의 박티 쪽으로 바뀌어져서, 지난번 그 마하리시를 우리가 읽어보는데도 참나를 깨닫는 데다 제일 초점을 두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한편으로는 박티라고는 신앙 문제를 철저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지냐냐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욕조단경을 지금 처음에 어떤 분이 권해서
김태환 그 부산에 있는 분인데 그분 책을 다 읽어봤어요. 육서남경 읽어봐도 거기는 앙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앙 같은 것은 그건 필요 없다 하는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풍겨져요. 근데 과연 그럴 거냐? 최상근기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참나자리로 바로 들어가면 된다 할지 몰라도 참나에 들어간다 갔다 해도 지금 유튜브만 봐도 우리나라에 견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단에서도 제가 출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견성들을 했어요. 했는데 보면은 주로 앙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맛은 강하지를 않아요. 그건 그 무드 자체가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견성을 하기 때문에 견성을 해도 주로 전혀냐 지혜 쪽에가 강조되지 인간의 감성과 의지를 강하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분위기. 이건 특히 제가 이제 피라민 얘기하겠지만 또 항아리 형도 말씀드리잖아요. 다이아몬드 형이거나 항아리 형. 대중적인 것은 항아리 형으로 볼때 가운데가 많아요. 피라미드로 말하면 밑에가 많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형으로는 가장 낮은 저 밑에 그 공칠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높은 경지에 있는 수준급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에 잘못 치우치다 보니까 대중화가 이주가 돼버려요. 이 대중화 잘못하면 정치 분야에서는 그 문제를 삼지 오히려 포퓰리즘이라 해가지고 내용이 좀더 깊어지는 내용. 그러려면은 그 높은 수준의 사람들 그리고 말귀도 잘못 알아듣는 저 밑에 민중들 그들도 다 품어 안으려면 감성하고 의지 문제를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익산에 보면은 천주교가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동에 많이 생겨졌더라고요. 그 근처에는 되게 팥죽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팥죽을 먹거나 사다 먹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살려가는 거예요. 원불교도 혹시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아, 사은이면 됐지 않냐 할지 몰라요. 사은도 이해로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지성으로 지금 우리는 접근하고 있거든요. 감성으로 천지신명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 그런 은총, 이런 부분의 종교적인 부분을 살려내지 않고는 그게 조금 좀 저는 특히 외국에도 여러 층이에요. 지금 원불교가 가거나 불교가 서양에서 그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높은 층들, 피라미드로 보면 가운데 층도 아니에요. 저 높은 층에 있는 하이클라스들이에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히스패닉이 됐건, 흑인들이 됐건 간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은 감성과 의지를 살려내는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사은 가지고 돼요. 근데 사은도 이해시키고 하는 이것도 좋지만, 제가 미륵산에 가끔 갈때 보면은, 중동,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들이 한몇 명이 있더라고요. 간애들을 들어보면은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루에 5번 꼭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자기들 심지가 된대요. 가족들 멀리 떨어져서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면 그도 큰 돈이 된대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것은 종교심으로 그거를 버티는 것을 보고는, 아,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이걸 살려낼 건가 하는 것이 오늘은 사실은 뭐 인생의 요도, 신앙의 요도, 뭐 하나 또 공부 요도, 이걸 논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살려낼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제가 김학종 선생이라고 보화당에 마침 저 선생님들 유튜브에서
김학종을 한번 찾아보세요. 총부에서 이론상 법어를 설교를 4년 전에 했는데 아주 수준급이더라고요. 평소에 같이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 설교에서 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게 아주 기승전결로 탁탁 끊어서 정리하는데, 원불교도 저만한 설교가 있느냐 할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어들 보세요. 불교에만 대단한 견성, 지금 제가도 그렇고 출가도 그렇고 견성한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우리 저 중산 김학종 선생도 견성했다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사회 가면서 물었더니 자기도 오래전부터 그걸 문제 삼았대요. 아니 사흔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대답하기 쉬워요. 지금 대학에 있는 젊은 교수들은 그건 아니에요. 사흔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냐냐 수준으로나 지성 수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감성과 의지를 살려내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은총이 계속 내리고 계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이돼 있다라고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교수들은 지금 그 소태사님께서 이미 다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된걸 찾아내지 않고는 다된게 아니다, 그게. 그것을 개발을 해내야 한다. 그런 문제가 다른 데서는 혹시 못 올지 몰라도 우리들에서는 좀 그런 게 지금 그 유튜브에서 깨달은 수준의 사람들 유튜버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감성과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아, 이 시간 들어가면 정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는 별로 없어요. 깨달음 쪽이거나 본체 본질짜리 이거가 중심이지. 아, 이 정말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하구나. 그게 누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냐면 신문 기자, 지금도 아마 기자는 할 거예요. 거울 명상. 이 사람은 일개 기자였었는데, 기자가 나중에는 기자 정도가 아니라 몇년 사이에 팍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아주. 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컸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빛이라고 해요. 근데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사랑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순수 존재, 공, 광명, 원, 정, 자비, 공원, 정, 이걸 저는 늘잘 살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광명하고 자비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그래서 은총 사랑의 빛이 지금 한없이 내리고 나에게서 발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에고 수준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다. 거기서 눈만 뜨면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윤홍시기가 상당히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윤홍시기보다도 그 윤홍시기를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 그 제가 이제 한번 몇분 보낸 게 있죠. 3L이라고 3L 좀 젊더만 젊은 만큼 아직은 그 한참 L을 쓰는 사람이기는 한데 거기서 특히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게그 자기가 20살 못해가지고 정신병이 올 정도로 병이 왔었대요. 그 나중에 온통 사랑의 빛이다라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전환시키는 마음 자세를 딱 가졌더니 병이 나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운명이 달라지더라.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그 윤홍식이한테 힌트를 얻었대요. 근데 윤홍식이는 그걸 어디서 끄집어내나? 우리나라 고유 신앙에서 끄집어내. 홍익인간, 홍익중생, 만생명을 한없이 다 살려낸다라고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정법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그, 천지보훈의 대요가 저는 응용불염도 좋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응용불염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만물화육이라고 하는
그 측면의 의미를, 그 속에 응용무렴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필수 조건인데, 충분 조건으로 보려면은, 만물활극이라고는, 그게 천지신명이시여가 소태사님이 시작하셨던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우리는 고대 단군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건 우리 단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요들이 전부 같은 배경이에요. 근데 그게 저쪽하고 통해질 때에, 빛인데, 그 빛도 어떤 빛이냐? 사랑의 빛이다.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민중들한테, 그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팔로워들이 함께 하시는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김상훈 선생님과 보면은. 그건 일개 기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실전에 참여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병도 나서주고, 상담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아주 하나의 그, 힐링을 해주고 있는 상당한 수준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원불교도 원리적으로 신앙의 요도 쪽에는 그런 약간 감성적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이 살려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 대중호불교 그리고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할 때에 여기다 제가 미리 제안을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법사님이 오실까 했었는데 안 오셔서. 자, 그러면은, 이 5장을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불교로 한 끝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삼학수행. 견성, 양성, 솔성. 그래서 견성, 양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솔성을 중시, 해자. 이거는 사실은 유교가 초점이에요. 유교는 이쪽에 결론이 상당히 가고 있어요. 원불교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삼학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 인생의 요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신앙의 요도로 지금 언어를 바꿔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두 문제를 선생님들이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지난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희사님 오셨죠? 아, 석성도 희사님 오셨죠. 그, 대중불교라고 할 때, 한글로만 번역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교리 자체를, 아까도 항아리 매지 다이아몬드 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듯이, 대중이 접근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불교와 같이 고준한 승려들 불교 이주, 그리고 신도들은 그냥 불공드리고 자기 죄를 사해주고 복을 비는 정도, 기복불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소태사님이 하시게 된 것은 한글로 번역 문제가 아니라 교리 자체를 민중이 이해하고 민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만드신 점도 대단하다. 그 얘기를 희사님이 중요한 문제를 지난번에 제기를 해주셨죠.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자면은, 그런 게 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오히려 마갈다어라든지 당대 언어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 쉬운 얘기로 일상적인 얘기를 주로 하셨대요. 그게 이제 속죄, 세속 세제, 그리고 승려들 중심으로 한 되어진 것이 진제. 그 진제 속제가 있었는데 석가모니 주로 법문은 대개 일반인들 중심으로 하신 것이 그때 프로테이지를 보면 훨씬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가장 민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한 사람이 예수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내용들이 오히려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부와 목수, 다들 이런 민중들 용어로,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거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 많은 종교들에서 있어 왔어요. 참고로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불교에도 보면은 중국에 삼계교라는 게 있어요. 삼계교 해가지고는 보불, 보법, 보승을 강조해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다. 모두가 다 부처다. 불교 경전만이 경전이 아니다. 경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보법. 그리고 보승. 승복을 입은 승려들, 교부복을 입은 교무, 이분들만이 승이 아니다. 모두 다 보승이다. 해서 아주 쉽게 해가지고, 한 700여 년 중국에서 역사를 주름을 잡았어요, 아예. 중국 천지를 중심 역할을 했었던 불교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엔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불교로 가가지고는 대중불교로, 완전히 대중불교로 바꿔진 것이 남우아미타불이에요. 오로지 경전 뭐 있고 교리 할것 없다. 아미타불만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대중불교로 되어진 것이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얘기고, 요즘 바하이교? 또, 그런 종교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몰몬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에 민중용, 대중용의 종교로 생겨진 종교들도 역사 속에는 많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한, 그거를 우리도 다 참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구나 한 대목을 희사님 지난번에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차치다 보면은 우리만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는 수많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사막도 어떻게 종합해 볼 거냐, 또는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5장 마지막,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원만한 종교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편벽된 종교가 아니라, 편벽. 종교에서 원만한 종교로. 말씀들 해 주시죠. 지금도 계신가? 아까는 계셨는데, 봉사님 지금 계십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봉사님 이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말씀하세요? 네,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안합니다. 들어왔어요? 아까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러면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물어보실 겁니까? 지금, 뭐, 무슨 대답입니까? 우선, 예? 지난번에 오정법 선생님이 예. 오장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어 불교로 해서, 대중불교라는 것이 그냥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고 대중 수준에 맞고 이것만이 아니라, 자치도 원불교는 대중화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 하다 보면은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 그리고 또그 대중 중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네. 분들까지를 다 고려한, 좀 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형, 피라미, 아니, 저, 항아리형으로서의 설법, 내지 교법, 또 운영도 중요하다, 그 얘기가 하나 지금 얘기가 됐고, 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가 되면 모르지만, 오늘 제가 봉사님보다 보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오정범 선생이 늘 강조를 얘기를 하세요. 둘좀 하셔줘. 저는 이거는 공부의 요도하고 신앙의 요도로 지금은 바꿔야 한다. 인생의 요도라고는 윤리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법신부의 중요한 늘 양이 하시거든요. 음양. 이게 사실은 음양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뺄수 없는 진공묘유, 묘유 진공하듯이 그런 쌍벽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인생의 요도 정도가 아니라 윤리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신앙의 요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그 뒤에 있는 원만한 수행이라는 속에도 원만한 수행만이 아니라 원만한 종교라고는 다시 말하면 신앙 수행까지를 다 포함한 종교여야 원만한 종교다라고는 그 문제를 지금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만한 신앙이라고는 부분을 어떻게 더 살려낼 수 있겠냐. 아직은 신앙이 저는 크게 강조가 덜돼 있다고 생각해요, 원불교가. 이걸 세계를 이끌어갈 수준으로 가려면은 이거는 아주 치바퀴에다 넣어놓고 다시 한번 돌려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참 가열을 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서 그 다음에 용광로를 터트려서 세계를 향해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신앙 완성도가 높은 그런 신앙 분위기라고 할까? 이면을 지금 저는 원불교의 숙제로 굉장히 남아있다라고는 큰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예. 뭐 봉사님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누구든지 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제일 그래도 문제 제기하셨던 오정법 선생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가? 여름철이고 인생의 요도 늘 강조하시는데 저는 인생의 요도만 강조하지 마십시다. 신앙의 요도로 바꾸십시다. 이건 아예. 그 정도로 강력하게 신앙의 의미를 드러내야지 인간의 윤리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얘기죠. 마침 안 오셨으니까 뭐 굳이 오정법 법사님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대강 이해하는 것은 국사님 좀 말씀하실 거예요? 검소하고 하시죠. 검속을 해요. 검소는 되셨는데 소리가 작네요. 아, 소리 잘안 들립니까? 이걸 어디를 키우지? 저는 잘 들리는데요? 네, 잘 괜찮습니까? 들립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안 들렸네요. 국사님 말씀 잘 들립니다. 됐습니다. 오영법 법사님이 이제 그때 책을 내면서 주로 주장한 것은, 저도 그 책을 쭉 봤어요. 봤는데, 이제, 우리 원기 17년도에 대종사님이 내놓은 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교리도 나오기 전에. 그게 나올 때 인생의 요도가 먼저 나와 있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공부의 요도가 두 번째로 돼 있었다 그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부의 요도는 지금 좋아요. 지금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 정각정행 소위 말해서 정신훈련 정신수양면을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빨리 말씀하시는 없는데 우리가 지연보원 왼쪽에 있는 그 사은 밑에 사실 인생의 요도는 사업 밑에 보훈의 대요가 들어가야 하는데 초기에 있던 보훈의 대요가 원기 62년도 아니 1962년도 대산종사님 막 취임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전이다 대종경이다 교리도가 바꿔지면서 왜 지금의 사요로 들어왔느냐 이 사요가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으로 열봐서는 교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종사님이 뜻하고 다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좀 방향이 달리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건 군수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고 있죠. 이게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듯이 그 인생의 요도 이름을 뭐 이래하고 저런 건 다른 문제, 응경무념 이름을 하건 만물하여한 그건 다른 문제로 보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원불교 신문에 검사님이, 원기 47년입니까? 1962년도. 원기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47년이 아니죠.
1962년도에 대산종사님 취임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정산종사님 건강 안 좋을 때 범사님이 정산종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누시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교리 작업 쭉 해왔다는 그 엄불교 신문에 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길게 써놓은 내용이 있던데 그 이제 범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하는 그 내용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보니까 대체로 뭐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은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왜그 지금 사원이 사유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왜 보훈의 대요, 뭐 인생의 요도에서 보훈의 대요지 보훈의 대요가 안 들어갔느냐 하니까 이 보훈의 대요는 이미 우리 뭐 사원 중에 들어있지 않느냐, 응용무념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성이기 때문에 사유가 오늘날에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거기에서 저도 더 이상 달리 그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를 지금 논하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법사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고 김종대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저기 누구죠? 저 미국에 계시는 정유성 선생님 유사님도 그 얘기하시는데 그 사요를 현재 있는 사요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유가 그렇게 뺄 수준이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할 건 아니고, 예, 그건 나중에 사유를 다룰 때 하거나, 사은을 다룰 때 지금 하고, 그, 무게가 좀 다르니까, 그 사유의 보훈에, 사은의 보훈의 대열을 넣는 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할 그,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신앙과 수행 또는 수행만 해도 삼학을 어째서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둔 얘기니까 법사님이 혹시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 그 얘기는 이 논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요 들어갈 때 정유성 선생만 해도 뭐 교리 내용 가지고 제대로 한번 우리 토론하십시다 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 양반 견해가 있으시겠지만, 그게, 그, 교단에서 결정할 때는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대사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전그 수의단들, 그때 수의단이라고 한다면은, 기라상 같은 분들이에요. 숭산, 상산, 고산, 뭐, 구타원,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살아 계신, 그분들의 어떤 논의 속에서 되어진 거지, 그게 대사님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 그 국사님께서는 사요하고 이제 그쪽에를 지금 법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지금 하셨고, 다른 선생님들, 그 신앙 문제 특히, 인생의 요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요도다. 그러려면 충분히 신앙의 요건을 보다 더 강화를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그 문제 제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우리 정전에 이런상 진리하고 이런상 신앙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상 신앙절은 그뭘 의미하는 거죠? 신앙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신앙보다는 예. 신이 중심이에요. 앙하고 신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 신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앙이라고는 어떤 종교적 분위기라고 할까? 이것을 지금 교단에서는 쉽게 정리를 못 해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에고인 내가 참나인 불성에게 생명들어 귀하옵나이다 하는 정도 귀명 그래서 귀명예 하죠 불교에서 그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거는 오히려 힌두를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그 서쪽 애가 그런 분위기가 강한데 그럼 동양인 없었냐?
있었어요. 이제 인도부터 동쪽 이동. 요게 이제 주로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로 말하자면 무와 선을 얘기를 하셨어요. 유병덕 선생님이 무교, 그 다음에 선도, 선도라는 건 신선도입니다. 무와 선을 얘기하는데 선도는 주로 주냐냐 쪽이 강해요. 주냐냐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수련 요가와 같은 내용이 강해요. 그런데 무는 신이 내리거나 신을 향해 가거나 그런 이 농경 생활 지역에는 신이 내려요, 주로. 우리나라 무당 같은 경우는 신이 내려서 강신 체험이 주로 많아요. 그런데 유목 생활하는 저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데는 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신을 향해 쫓아가요.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우리나라 김금화한테 내림굿 받으려고 어떤 여자가 왔더라고요.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미신 종교, 무당 종교 이렇게 하는데 무당이 종교 뿔이요. 그리고 유병덕 선생님은 이 무와 선 해서 이선 분야도 중요한데 무 분야가 방금 얘기하는 그 앙적인 의미가 아주 강해요. 신선도 올때선 분위기는 이 진연야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무는 마을씨가 늘 얘기하듯이 박티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단군 신앙에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원불교가 초기에 오히려 이걸 더 써먹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하고요. 신선도 쪽의 의미보다는 나중에는 수심정경인가? 이쪽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는 선적인 분위기가 강해졌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무적인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요 무와 선 이게 다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는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유병덕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유병덕 선생님이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광역은 아까 얘기한 신앙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던 거 보면은 일원상 신앙이라고는 제2절이 있는데 그 신앙은 뭡니까라고 할때 이름이 신앙이지 주로 신에 초점이 주어진 내용이에요. 믿으면 믿으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앙이라고는 의미를 살려내는 종교로 되어야 원불교가 세계로 수출하는데 충분히 좀더 재충전하거나 재검토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혹시 네, 반론이 저도.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기타하지 저도 한 마세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5장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지도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소수인의 불교. 무엇이 소수인의 불교냐? 대종사님이 보시기에 소수인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하는 전문 승려들의 불교였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대중의 불교라는 것은 세간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찌하면은 불법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대비적으로 하면서 내놓으신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그, 뭐, 더이 내용을 다시 읽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시대와 인심을 따라 이 규율이 이 제도를 운전하는 데 결함이 없도록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인심을 따라 100년 전과 오늘날이 다르니 출가와 재가의 그 교리, 세간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하는 방법도 다르니 동화선 6교를 날수 없는 현실이니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데에 결함이 없도록 할 것을 하라는 경고로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를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종사님께서 보신 감상담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 감상담이 100년을 관통하면서 항상 진리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대종사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시대를 흐르면서 다르게 변천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우리 시대에 맞고 우리 세대에 맞고 우리가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종사님 스스로 제일 마지막에 시대와 인심을 따라 이 교리와 이 제도를 운전하는 데 결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하신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저는 이 교과서를 공부하면서는 교과서의 작부에 좀더 몰입해가지고 여기서 더 진중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항상 그이 궁극적인 진리, 최종적인 진리는 망고불변한 진리가 있겠지요. 하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에도 출세간을 세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찌 동화선 6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대에. 그럼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토론을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 법문의 취지가 뭐냐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오늘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가 지금 하자라는 말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의미 내용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되게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한 게 아니라 이것의 그 확장된 해석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문장 구조 하나하나에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닐 뿐이 한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희사님께서는 그 소수인의 종교 그것이 오늘의 1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그냥 요 문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사님이 보시는 요 법문과 연결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조금 이왕 말씀하신 김에 좀 해주시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짧아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마 우리 봉산 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강의가 분명하게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제가 금액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근용 교수님의 이제 이게 펴놓은 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노근용 교수님이 지금 주장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되 이런 것 같아요. 이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서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맹등선이라 하지 중생을 그지는 대법이 되리요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그 금방 희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산중에 불교가 앉아서만 하는 선 그러니까 서서 못하는 선은 맹등선이라 하지 그것과 견주어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노근영 교수님 경사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이제 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대중적이 정말 대중적 그냥 대중적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하려면은 진짜 신앙적 측면이
이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도요. 신앙의 그 인생의 요도를 신앙의 요도로 바꾸면서 그 불교도 그러면 계속해서 발전해 왔거든 사실은요. 석가 세존 메루에 계속 불교가 발전해가 왔잖아요 오늘날. 그리고 기독교도 보면은 지금 성서 연구회 이런 데서 계속 그 지금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 어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사용시키고 하던 그런 시대와 그대로 가고 갑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지.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정말 대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중적인 불교로 되려면은 이 앙증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노부부 예를 들어서 말을 중간에 제가 말씀을, 제 말씀을 끊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적, 뭐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서 볼때 사실적 도덕 훈련까지 내려오면은 어찌 되느냐 하면은 흔히들 교육품 15장 예를 많이 들거든요. 노부부 이야기를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원신앙을 해가지고 노부부 부처님이 실상에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집에 간, 집에 있는 며느리 부처님을 가서 이제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 경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비추어 보면은 화신신앙이라고 보자, 이걸. 화신신앙. 처처불상이 화현된 거잖아요. 법신불이 화현된 거잖아요. 처처불상, 처처는. 처처에 있는 불상들은 다 화현이 된 거잖아요. 두두물물이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화신불 신앙을 말고가 아니고, 화신불 신앙은 물론 해야 되지. 거기에 뭐냐면, 법신불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본체, 에, 법신불 신앙은 그럼 뭐 하지 말자는 거냐? 등상불 신앙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며느리 부처님 생기라 그랬지. 법신불 신앙을 하지 말란 말 아닌데 이것을 경사님은 지금 부각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좀 주입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좀 받들어 줍시다. 그래 받들어 주어가지고 그러면 말씀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게 쉽게 그러면 거기다가 동의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러면은 거기도 일리가 없느냐 하면 일리가 있거든요. 법신불 신앙을 그래 정산종사님께서도 진리불구하고 화신불구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참 대종사님께서 내가 너무 그 해석직으로 법을 설해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해석직으로 법을 설하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호의 여우 그니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호의 에 그걸 뭐라 그러지 여우 되는 거 그렇게 말씀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지금 이 법신불 신앙 앙적인 측면이 신자 말고 금방 빌려도 해스 시사님이 물아 국사님이 이런 상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주기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경사님 말씀하시기를 신에 치중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신에. 믿음에 믿음이 하고 믿는 것이 11번째 나오거든요. 믿다가. 은행 믿다가 11번 나와요. 이런 상의 신앙에. 그러지, 그것도 그 인과보응을 좀 위주로 해서 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인과보응은 신앙문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경사님은 보태자, 이 말이에요. 의원을 살리자. 근원을 살려가지고 법신불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앙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포함하자. 그러면 거기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 동의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주로 받드는 쪽에서 이 일을 물론 이제 하신 말씀들도 다 계시지만은 그것은 이제 간간이 하고 이렇게 그것을 한번 받들어 보는 쪽으로 해서 이 공부 모임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 그렇게 하면은 말씀은 감사한데요. 조금 하나 수정하십시다. 노대원 선생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리드를 하거나 그 장을 열 때, 누구나 다 함께 열 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아, 정말. 좋은 법신부를 향해 가는, 저는 소태사님도 중심이 아니라고 늘 생각할 정도예요. 그 왜냐하면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석가모니 중심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안에 있는 법신불 중심으로 가는 종교, 이게 있더라고, 불교가.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그걸 부각시켜 소태사님이 원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중에서 예. 경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열 사람 법의 법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면 동의하고 또 포용해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사실 원불교에서 빠진 부분이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 빠진 부분이 너무 사실적으로 갖다 처져불상하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그 노부부 이야기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이제 포함해서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열 사람의 법을 응하는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저도 예, 경사님 법을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화엄에서 보면은 예. 중중무진한 그 옳지. 법계 연기 세계는 개미 한 마리,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아주. 좋다. 그런 불교, 그런 네. 원불교,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종교의 모델이야, 아주 이 자체가. 그걸 원하신 게 소태사님이, 그래서 석가모니 치워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노대운이 중심이 되고, 이거는 애초부터 빼버려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 걸 의도한. 하나님의 본인을 살리, 그걸 깨우쳐 주는 분이 경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니, 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거기는 서로 간에 그 정반합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딪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아, 좋네. 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어디까지나 불교의 결론을 보면은 법신불 신앙이에요. 그게 밀교에 딱 드러나요. 그러하는 불교는 그 수준 불교, 초등학교 불교, 중학교 불교, 고등학교 불교,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그것보다도 더 발전된 종교를 보자면은 제재불상 사사불공 신앙일 수 있잖아요. 예, 더 발전된 전에는 그런 불교에서는 없었다. 법신불 신앙 없은 게 아니라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다고 한 얘기가 벌써 우리는 우리한테 갇혀요. 예, 이미 그게 옳지. 다 열려 있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을 온통 다 같이 해야지 법신불만 해서도 안될 것이고 아, 편에 되는 그래요. 저는 특히 카톨릭이 왜그 삼위일체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그렇지.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불교는 윤광일 선생님이 그 원불교 법신불은 광의의 법신불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광의의 법신불만이 아니에요. 협의의 법신불이 제대로 드러나질 때에 광의의 의미가 살려져서 그 법보화를 다 함께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특히 제가 49일 동안 지금 할 때에도 어머니 법신자리만 하셔도 안 됩니다.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개미 기어가는 소리 하나가 법신 아닌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삼신일체. 이게 맞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에요. 그 자체가. 여기까지 오면 돼. 여기까지 금방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알아들으면 될것 같아요. 금방 그 금방 그 말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태사님 의도를 우리는 좀더 깊이 가라. 열 사람의 법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 교단이 지금 운영을 그걸 잘못 하고 있잖아, 사실은. 잘 그걸 못하고 보면. 있지. 어디서부터 그걸 못 하고 있냐? 신앙에서부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교단. 좋습니다. 그게 노대운의 본의가 아니고 소태산의 본의임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소태산의 본의다. 소태사님은 본인이시도 하지만, 우리들 불성의 본이요, 그 자체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온 거지. 이제 그 말씀까지 가서 간 거라, 다간 거. 예.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제가 한 말씀, 가지. 나처럼 이렇게 찬찬해도 신사님, 예. 예, 제 5장 중간쯤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세간 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 따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제일 끝으로 가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인생의 요도와 공부요 사원사연은 인생의 요도요 삼박팔절은 공부의 요도입니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출가와 재가의 공부하는 내역에 조금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은 서로
보완적인 출가와 제가의 보완적이고 출가와 제가의 공부하는 방법이 소수인의 불교에서 대중의 불교로 이런 식으로 세간생활을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 출세간의 생활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객에서는 차별이 없이 할 것이고 공부와 사업에 있어서 등급만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이 대종사님의 당대의 말씀이신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제안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제가 느끼는 단편적인 것이, 지금 우리 국사님 여기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출가 제가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초기 교서를 읽어보면 출가와 제가의 엄격한 분리 부분이 크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를 만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시발점 이런 데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해서 저는 더욱더 이 원본에 충실되게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법신불이 우리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을 이야기하는 삼신불을 이야기할 때에도 또 다른 법신불은 삼신불을 통괄하는 세계 모두를 삼법신불을 다 한꺼번에 대표하는 법신불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이야기만 자꾸 한다면 우리는 불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불교의 그 궁극적인 진리에 합류하는 겁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불교의 교리가 좋지만 그것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 쉬운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길을 제시하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좀 따라와 봐라 하면 그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진리가 저쪽에 있는 것이니, 지금 현재 그런, 이 시대가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대화의 장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진짜 똑똑한 양반이네. 희사님이, 경사님 어떻습니까? 희사님 지금 말씀이 아주 똑똑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법신불 신앙에 대한 것은 이제 다 공감했다고 치고 교과서로 돌아가서 금방 그 말씀도 아주 뼈 있는 그 안에 뼈 있는 그게 있습니다. 출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토론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요 출가 제가 같이 모인 자리니까 근데 그렇게 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부사님이 아까 하셨듯이 주객이 차별되고 출가 제가가 각별한 것은 과거의 불교예요. 우리가 불교를 따라간다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불교예요. 불교의 본래도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특별히 소태사님이 이것을 개혁하자 라고 하신 데에는 우리는 출발부터가 주객 차별이 없어요. 출가 제가 차별이 없는 말씀을 분야가 다르다. 그 각자 맡은 분야를 해서 이걸 서로 협조하자. 그게 아니라 구별이 없어 아예부터 처음부터. 그 삼학사운 또는 신앙의 요도 인생의 저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이거에 출가자가 어디가 구별이 없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따라간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따라가는 게 뭐가 따라가냐? 위만 구별하는 거예요. 출가하고 제가하고 위를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애초부터 그위 구별이 없어, 우리는 애초부터.
불교를 특히 5장에 있는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 불교로 하시라 하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애초부터 출가 제가를 구별이 없는 상태로 원만하게 출발을 하셨다라고 봐져요. 근데 이게 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것보다는 원안이 뭐냐. 법신, 특히 아까도 두분다 말씀하셨죠. 법신 중심으로 모든 걸 나가자, 그죠? 그 법신은 누구냐? 네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신불. 법신이 신불이지 않습니까? 이거 중심으로 나간 내용이 불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본질을 찾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인생의 요도하고 신앙의 요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데 이제 청하스님이 그걸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청하스님한테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청하스님 원불교를 다녀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그 양반 초월주의를 주장하세요. 청하스님은. 그러니까, 청하스님한테 질문하기를, 초월주의가 중심이면은, 인도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원불교인들도. 근데 청하스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인간이 해야 할 도리는 당연하고, 그런데 인도주의에 국한되어 있는 게 불교가 아니다. 존재 전체에 해당되어진 법신주의다. 요게 청하스님 말씀이신데, 그것은 청하스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 또래되는 교무님께서는 소태사님 법문은 인도주의가, 내 법은 인도주의를 중심으로 삼았노라. 그건 주로 공자가 많이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근데 실은 공자도 본뜻은 천명주의요. 하늘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중심으로 가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걸 이어받은 게 수은 선생이에요. 그러듯이, 원불교도 법신주의, 아마 이런 의미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도정의 중심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관한 신앙의 요도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살려야 할 것이 숙제로 저는 상당히 와 있다라고 봐요. 이, 지금 시간이 이미 우리가 여기서 할애할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장하고, 특히 사장 마무리,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올 때, 저는 강력하게 인생의 요도는 신앙의 요도로 바꿔야 한다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용어를 쓰시는 분 많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신앙이란 용어가 인간의 윤리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존재 전체에 관한 문제로서의 신앙의 요도라는 면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6장에서도 편백된 수행이 그 사망만 수행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을 함께 볼수 있는 그게 원만한 종교를 향해 가는 거다라는 문제까지 확장해 버리 나간 겁니다. 자, 다른 선생님들 좀. 근데 제가 한마디만 예.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김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신앙심이 약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걸로 지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정신 수양을 제대로 해서 법신부를 공부를 하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자기 성찰을 해서, 재생 의식하자는 게 우리 종교입니다. 원불교. 그렇게 배웠거든요. 소위 말해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회 계획에도. 재생 의식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 개교의 동기부터 봐서 뭐 정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지금 그렇게 배워왔고. 이 순간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신앙 문제를 여기 그대로 제기할 경우에 이 접속하는데 엄청나게 혼란이 지금 오는 거예요. 당장. 신앙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정토회 그 법륜스님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믿고 대단한 그 뭐 신뢰를 가진 분이죠. 그 사람이 이 사회 활동을 하고 우리 저 사회에 이 전파하는 걸 보신부를 전파할 때는 이 신앙 문제를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아요. 보면 참 그게 희한하죠. 아주 우리 대종사님 말씀하신 정신 개혁해서 사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때 지금 우리 이제 신앙 문제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 정전도 크게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지금 저는 생각이 뭡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하신 뭐냐면은 왜 법신불이라 할 때는 저는 지금도 반발하나요? 법신불 사원님을 신앙한다고 지금 대체로 지금 우리 교도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사원님 법신불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지에 아이고 사원님 잘못했습니다. 그리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법신불님 저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건 맞아요. 신앙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원상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에 제가 말할 때는 아까 삼신불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신불도 있고 하신 뭐다 있는데 이런 상에는 삼신불이 있는데 또 법신불이 나왔고 또 다른 뭐 불이 자꾸 나오면은 이거 보통의 머리 가지고는 공부 잘못된 사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어디 가 머리 가락을 잡겠어요? 내가 지금 뭐 조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혼란스러워서 아 이거 봉사님 그거 실제예요? 혼란스러워서 그 일단 그뭐 말이 되겠나는 건 드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님 하시듯이 가시고 그냥 경사님 말씀 받들었으니까 이제 진도 나가면 돼요. 교과서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저 봉사님 예, 말씀하시죠. 봉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7시부터 쭉 듣다 보니까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듣기만 합니다만 처음에 소승업 불교를 대승업 불교로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 요도와 공부 요도 중에 인생 요도가 아니고 신앙 요도로 가자고 한 얘기를 또 많이 하시다가 그다음에 신앙으로 또 나와서 청원스님 말씀과 대종사님 인도주의 말씀까지 그렇게 지금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하시면서 듣는 이나 또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게 줄기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좀 국사님께서 줄기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는 대웅사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종교를 땅의 인간에게 가져오신 성자라 도대체 인도주의, 인간이 없다면, 인간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교가 하늘에 떠댕겨도 그 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대웅사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과의 그 외방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들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의 불교다운 거로 하려면 인생의 요도를 공부 요도를 분명히 공부하지 않고는 대중산이 본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제6장 얘기 정전 지금 오늘 쭉 보면은 우리가 정전을 다시 지금 제 결집을 할 때에 나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옛날 불교 전편 시대를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정전 제6장 인생 요도와 공부 요도 속에 분명히 사은과 사은사유는 인생 요도요 사막 발전은 공부 요도인 바라고 분명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맞다 맞다 할 때는 하나의 언어의 난무일 따름이고
정전을 재결집한다, 정전을 싹 뜯어 고친다라고 한 당시라면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사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한 것을 충실히 하다 보면 이런 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주하고 통하게 된다. 계단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수가결로 하면은 거의 그쪽이 중심이겠네요. 이쪽에서 학술회의를 해도 주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다수가결로 하면은 그쪽이 훨씬 많겠습니다. 저는 늘 항상 소수 쪽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한 면을 강조를 해 봅니다. 지금 교단을 바꾸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법륜스님이 주로 인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실은 깊은 얘기는 잘안 나와요. 대중령이에요, 그게. 고민하고 인생 상담하고 할 사람들이 묻는 질문,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도 통쾌하다 할 정도로 많이 답을 많이 주는데, 정말 어려움에 당했을 때 간절하게 매달리고 귀의하고 하는 이 측면 문호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한번 재반성할 정도로 이건 살려야 한다는 것을 한번 주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내놓으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간절히 매달리고 귀의하고 하는 이 측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낼 것이냐. 이거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외국도, 아프리카도, 미국도 나가는 게 좋지. 그 면에 관한 걸이 정도만 가지고도 효과를 본다, 보긴 보죠. 근데 이왕, 특히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분야에 관한 종교의 전공자들이 많이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런 거볼때 우리는 이쪽의 의미가 공감하고 함께하고 하는 그쪽에 주로 경향성이 있지. 간절히 매달리고 또는 그 에너지를 받고 하는 요 측면의 부분에 관한 내용은 육조단경을 봐도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할 것이냐. 아마 그 시험이 인도에서 거쳤었어요. 박티를 실행을 해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근데 거의 그쪽으로 기울어 가버려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요 문제를 무슨 재결집할 그때만 갈게 아니라 지금 저는 교단에서 학자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깊이 있는 종교 본질을 논할 때는 이건 필히 우리 이거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고 이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보통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라도 자기 믿음 속에, 자기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간절히 귀의하고 간절히 은총이 내리기를 아마 이런 측면을 좀더 강조할 수 없을까 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보니까 늘 다른 데서도 겪듯이 늘 경향성이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할 텐데라고는 아쉬움은 지금 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좋은데 종교 전부 다가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런 면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만 오늘은 예. 얘기를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신학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교리도에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서 사은사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사은사요가 신학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인과보응뿐 아니라
불생불멸의 인과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신학문. 말이 그렇지. 길다 보니까 불생불멸을 조금 생략한 의미가 있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사원 사요를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축소해가지고 우리 교리에서 전달하고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저, 또, 사은사요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리도에 나와 있는 각,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각 네모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윗것과 아랫것과 중간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도이기 때문에, 사은 바로 밑에 사요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막도 팔자하고 연관이 없듯이 지금 사은 밑에 보은 조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처음에 우리 그 초기에는 보은 조목이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기 사은 장의 상세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은의 요지와 또 보은의 조목, 대은의 강령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설명이 돼 있고, 사요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은 밑에 반드시 사은에 보은 종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면, 이 우리 교리도는 각 항목별로 전부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처칠불상 사서불공, 무시성 무처상까지 위에부터 연관이 다돼 있는 교리도여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각자 각자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전부가 진리적 의미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요가 틀린 것 없고 잘안 들리네요. 왜, 뭐가 왜 이런가? 라고 얘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건 하나의 연관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요점으로 쉽게 눈으로 한눈으로 볼수 있는 도표를 그려놓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관 지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 고집을 왜 할까 하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희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생불멸 빼놓은 신앙문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단언합니다. 오히려 신앙을 하려면 인과보응도 중요하지만 불생불멸이 더 뿌리가 더 돼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교리도를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나타난 문장 구조로만 볼게 아니라. 그 아니, 점이 솔직히 경사님 고칩시다 그러세요. 뭐볼 필요가 있다고 표현하시면은 애매모호해요. 아니, 못 고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니요, 못 고친다면, 해석학이란 게 있어요. 못 그래서 고친다면 교리도. 이걸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요. 아니요, 제 말은 같은 이거라도 해석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축성이 달라진다 그거예요. 네. 자, 그렇긴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예, 입체적이란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입체적, 교리도를 입체적으로 봅시다. 그 말씀도 참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무튼 이제 또, 뭐 교과서로는. 견해가 다른 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 견해가 아주 다른 건 아니야. 그 약간 무드라 올까, 분위기라 올까,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그러고. 감안하면서 지금, 아, 그래서 저 부분을 강조하는구나. 아, 그래도 이게 현재 것이 그런 대로 의미가 있구나. 이거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것만 하자는 얘기도 아니실 거라고 보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오늘 또 상당히 그, 그, 종합적인 또 의견들을, 하나, 예. 예. 또 하나, 그 국사님 말씀 중에, 그, 변유스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사님께서, 그거는 신앙이라든가 또는 간절하게 부여잡는 어떤 그, 좀, 영적 어떤 그, 저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륜스님이 하시는 말씀 하고 있는 행동은 저는 대종사님 제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대종사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법륜스님이 하시고 계신다. 즉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우리는 앞세우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고뇌, 인간의 고뇌, 부처님께서도 그 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진리에 가깝게 생활하고 우리 마음 고통으로부터 자유, 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것이 대종사님이 공부법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원불교가 자꾸 타력신앙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적 신앙에 그게 좀 약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물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야 되고 자타력 병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원불교가. 다만 그걸 실행을 못하고 그런 조직적으로 시대적으로 그걸 못해서 그렇지 절대로 그게 약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의 깊은 진리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고 그 진리 채색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이제 또 본론 한번 가보죠. 본론. 아니요, 여기까지 끝내요. 시간이 안 끝내. 예. 그다음 유도당님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신데 아직은 이것을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죠. 각자 알아서 합시다. 특히 그 국산 법륜경과 좋아요. 그게 맞아요. 법륜식으로만 가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든지 이런 거 영험기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반발해요, 사실은. 그러면 기독교에는 또 영험이 없냐면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불교인들이 반발해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요, 아예. 보편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용에 주로 하고 있지. 그래서 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람살락할 때도 보니까 거기 멤버들인데 거기를 가더라고요. 왜 가냐 하니까 한 7년간 같이 공부를 해보는데 그런 내용까지를 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종교에 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문제 지적을 해본 겁니다, 이게. 뭐, 이거 대중용으로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특히 신앙 문제가 별로 다뤄지지 않는 그런데도 중요해요. 이 육조해능 이야기가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본체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 특히 겸사님이 아주 보물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겸사님 같이 그렇게 준비를 잘해주시는 분이 그 같이 가시니 얼마나 좀 감사하냐고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한 1, 2분 쉬었다가 그 쪽을 좀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번에 자료를 공유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공유를 열어놔야지. 열어놨어? 겸사님 띄우시죠. 띄웠네. 겸손히 있으시오. 예, 겸사님이 아주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예,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손녀들하고 좀논 닦고. 예.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번에 도낭본 2번까지 예,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오늘은 3번, 명계부터 할 차례입니다. 예. 신수가
개를 아, 지어라 개를 주고, 올리는 거. 그러니까 개를 지어라 하고 예, 명령하는 것, 그 보조대사가 이제 부분. 하니까. 예. 보조 홍인 대사가 개성을 지어 오너라 하는 그 부분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 아, 옳지. 좋네. 여기서 지금 띄워져 있는 부분이 거깁니까? 띄워져 있는 부분은 그거보다 조금 앞부분인데, 예. 지난번 때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지 않고 지나가서 한번 더이 부분을 언급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띄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조금 진행을 좀 해주시죠. 중간에 필요하면 제가 진행을, 예. 예. 지난번에 이 부분을 조금은 언급했는데, 예, 도난본에는 안 나오고, 덕의본, 종보본, 회헌본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보조 홍인이 해능 보고, 야, 너는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해라 했을 때, 해능이 그냥 예 하고 가지 아니하고 반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제자 자심 상생지혜. 제자는 자심, 내 마음이 상생지혜를, 항상 지혜를 낸다 말은 항상 해능 스님이 자성의 자리에 원불교적으로 말하면 일연상의 체성에 합해 있는 상태에서 정해 상수가 항상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공적 영지를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자성 득시복전이라 분리자성이 바로 복전인데 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찍어서 대중공양을 해라 또 복을 지어라 왜 그런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분리자성 즉시복전 이 부분이 우리 원불교하고 좀 연관이 좀 많이 느껴져서 그 자료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서태산 대종사님이 원기 5년에 발표한 가사 중에 하나가 회성곡이라는 가사입니다. 회성, 우리의 성품 자리를 회복한다 이 말인데 그 회성곡의 속표지하고 속표지가 이겁니다. 속표지에 보면은 시작은 대명국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앞에 속표지에 보면 분리자성왈공 응용문념왈 요 부분이 이제 원기 5년도에 나오거든요. 아, 원기 5년도에 나와요? 이 회선곡이 원기 5년도에 지어진 가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원기 그러죠. 12년도가, 불법 연구의 규약, 원기 예. 12년도에 나온 것의 속표지가 이거거든요. 예. 불법 연구의 규약. 여기 보면 또 표어가 분리자성왈공 응용문념왈 앞에서 공덕인데, 예. 이게 일종의 표어로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서태산 대종사님 술로 되어 있는 수양 연구 요론에 있어서, 수양 부분은 정정 요론 상하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부분에 가서, 또 뒤에 문목도 나오는데, 제7장이 공부의 진행 순서라 되어 있고, 그 공부의 진행 순서가 1부터 8까지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입정입니다. 이때 입정의 정은 지금 우리가 입정 들어가는 그 정이 아니라 정정 요론의 두 번째 글자, 고요하다 그 정자거든요. 이 입정에 대하여 소양 연구 요론의 바로 뒤에 보면 공부의 진행 순서 주해 부분에 보면 7부터 8까지가 쭉 주해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입장을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입장이라 하는 것은
1분 일각이라도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이게 이제 분리자성에 대한 풀이고, 응용하여도 생각이 없는 때이라. 이거는 응용문념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이해갖고 공부 진행의 마지막 순서에 이 요원부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마지막 수양연구 요런 공부의 맨 마지막 단계로서 이 분리자성활공 응용문념활 이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조해능이 홍인대사에게 이렇게 복을 지어라 하니까 분리자성 이 자체가 복전인데 이런 말로 딱 하잖아요. 분리자성은 응용문념하고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바로 공덕이라 하면은 복을 짓는 것하고 관계되고 이런 식으로 원불교에서는 이 분리자성을 매우 매우 중요시해서 또 동정감 분리선이라는 말 자체가 또이 말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요경 수신결에도 보면은 분리자성 이문적지가 앞에 나오고 분리자성 정해 등지 해갖고 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참 원불교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이 분리자성이나 단어를 그냥 한번 씩 지나가기보다는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순서가 뭔가 하면은, 잠깐 뭐 하나 여쭤볼까요? 아, 예. 그공 있잖아요, 공. 예. 이 공자가 공. 저 공자 말고 예. 옆에 힘 힘이 공. 여기 힘력이 들어가야 되는 도 예. 예,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썼다는 거죠. 아, 당시에 예. 아, 예. 요것은, 이 공자는 힘력자가 들어가는 공자가 아니고 장인 공자를 쓰셨네. 공부할 때 공자 공부 공부가 이 한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부의 요도 분리자성 인생의 요도 응용문념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네. 앞에는 공부 덕은 은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도가 나타나는 게 덕이라 했는데, 이 공덕의 덕, 이 덕자니까 은혜하고 연결되고 복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공은 공부할 때 공자이지, 우리가 보통 공덕을 쌓아라, 공덕주 할때그 공의 의미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아마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요도 인생요도가 되어버리네 아주. 네. 알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뜻이 지난번에 한번 이 광동성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요한에 아이고. 삽입을 했습니다. 이 영남이라는 것은 요 남영산맥 이남인데 이게 광동성 오늘날의 중국의 보통화하고 문법이라든지 거기 달라서 언어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그 광동어가 사용되는 광동성 옆에 있는 게 광서성 그다음에 하이난성 이세 가지가 영남지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홍인대사가 해능 보고 니는 영남의 오랑캐란 말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 그 영남이란 말이 광서성 광동성 하이난성이라 했었는데 이 광서성이란 것이 오늘날에는 광서성이 명칭이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광시 장족 자치구 해서 하나의 성이라기보다는 자치구로 바뀌어갖고 장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이미 한족의 거주지가 아니란 뜻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육조현황은 광동성 오랑캐 출신이고 신수대사는 하남 개봉, 송나라의 수도 개봉 출신이고, 이렇게 출신 자체가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옆에 월남, 라오스, 필리핀,
이렇게 쭉 인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구나. 언어도 다른 지역이구나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사실은 해능과 신수는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것이 완전히 좀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오조 홍인 아래서 만났다. 나이도 그때 오조, 신수가, 6조 해능하고 32살 차이를 하거든요. 6조 해능이 24살 때 오조 홍인 대사를 만났으니까, 만나가지고 딱 8개월 방아찍고 있다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차이, 하여튼 해능과 신수는 나이든 사는 지역이든 여러 가지로 해능은 글자 하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신수는 유교, 도교 다 배운 사람, 나이도 아주 많은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육조 해능은 행자고 아직 삼위도 아니죠. 삼위에도 못 받은 사람이고 신수는 교수사라 하나 아주 제자들 중에도 좀 우두머리 비슷한 그런 존재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삼명계 이 부분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낭독을 그냥 누가 지난번에도 누가 하셨죠? 지난번에 시사님하고 제가 유진님이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송을 지으라 이르심. 보조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다 모이기를 마치자 보조께서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전만을 구할 뿐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취하여 각기 계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계송을 보고 만약 그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라. 자, 요 부분은 도낭본에는 없으나 나머지 본에는 다 있는 생략된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한번 봐가시죠, 이것도.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느니라. 견성한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언하에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면서도 또한 성품을 볼수 있느니라.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기울여 뜻을 써서 계송을 지어 화상에게 모름지기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좌는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좌가 법을 얻은 후에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계송을 바치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뭐. 혹시 거기 좀 의문이 되시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말씀하시죠. 왜 여기서 쉬죠? 그냥 계속 신수도 읽어보고, 이쪽도 읽어보고 하면 아, 그렇게 할까요? 논할 게뭐 있나? 그게 없으면 진행을 해요.
예. 자, 그러면 당시부터 진행하시죠. 예. 당시 오조대사 방 앞에 세칸 화랑, 회랑이 있었는데, 이 회랑에서 공양하려고 능가 변상과 오조대사가 법과 의발을 전수하는 것을 그려서 후대에 유행시켜자? 아, 잠깐 좀 빼야 삭제해야 되겠네. 네. 후대에 유행시키자 기념하고자 화공 노진이 벽을 살펴보기를 마치고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노진. 아, 그 다음에는 예, 좀 쉬고 이야기 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능가 변상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능가 변상이라는 부분과 오조 혈맥도 부분, 다른 판본에는 요 부분을 오조 혈맥도라 해놨거든요. 달마부터 오조까지의 법이 전해온 과정, 이것을 이 법도에 그리려고 했다 했을 때, 이 능가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여기서 한번 함께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글이 사진은 오조사라는 절에 그 개송이 붙었던 복도 여기고 이것도 같은 것인데 하여 보면 남쪽 회랑 남쪽 복도란 명칭이 붙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 능가경이라는 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지금 6조부터 5조가 6조에게 전해주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하는데 그 직전까지 능가경의 내용을 5조사 벽에 그림을 그려서 붙이려고 했거든요. 설마로부터 5조까지 전해 내려온 능가경. 이 능가라 하는 것은 오늘날 스리랑카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는 뭐 시바의 발자국이라 해갖고 불교, 무슬림, 힌두교가 각각 신성한 장소로 믿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데 초기 선종은 그 능가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능가사라고 부를 정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달마 대사가 2조 해가에게 전해줄 때 하는 말이 선동록에 나오는 부분 나에게 능가경 4권이 있어 능가경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초기에 번역된 구나발타라가 한약한 네 권짜리 능가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이 능가경에 대해서는 그 송나라의 유명한 소동파가 그 인쇄본으로 발행을 할 때, 서문을 써가지고 발행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이 부분. 뛰어난 장인을 구해 판을 새기게 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찾아보니까 능가경의 핵심은 일체 경계가 법신으로서 사심이 드러난 것이어서 여래장과 아래야식이 다르지 않으며 능소를 이분하는 식이 멈추면 경계 그대로가 법신이자 일심이라는 불이일심을 요지로 한다. 아와타 능과소 유아무등의 경계는 법신이다.
범부가 마음으로 지은 환으로서 그 마음을 거둬들이면 자심이 곧 일심, 생계가 곧 법신이 되는 이러한 불의에 이른다고 한다. 제가 그 뒤에도 보면 모든 분별 세계가 내 마음의 작용이다. 하여튼 능가경은 그래서 무분별을 강조하고 대성신론의 선구적 성전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그 능가경의 한 부분을 조금 느껴보시라고 세 가지 능가경의 부분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지금 부처단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그 문헌이 도낭석굴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이 능가사자기, 능가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해졌느냐 사자의 그 기록이 발견돼 갖고 여기에 보면은 제1조가 능가경 번역한 구나 발타라 2조는 보리 닮아 해갖고 홍인 뒤에 6조 홍인 뒤에 7조가 신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능가사자기입니다. 하여튼 한문본은 있는데 저한테 번역본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소개를 했는데 이 보면 한문본이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5조 홍인의 제자가 신수와 해능 요두 분만 많이 이제 언급하지만은 요 기록에 보면은 11분 정도 즉 제가 좀 18자를 지나고 밑줄까지 끊은 이런 사람들이 다 5조 홍인의 아주 뛰어난 제자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거. 그러나 그 수제자는 능가경을 기준으로 하면 신수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다. 그것이고, 제가 이 부분은 도낭본의 마지막 부분이 있는 걸 앞에 땡겨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 종법은 회원본이나 이구지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육조해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한 권의 당경을 가르쳐 주어 이 당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당경을 필사 손으로 써갖고 그걸 하나의 가사와 법을 전달한다. 그 가사, 어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경의 가르침을 전달을 한 것이었다 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육조당경 도낭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경을 베껴 대대로 널리 퍼지게 하니 이 퍼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 다른 구절도 들어가고 혹은 삭제도 되고 해서 오늘날 당경이 아주 여러 종류가 좀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뺏긴 것 중에 하나가 한 900년 동안 도낭석굴에 잠자고 있다가 발견된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도낭본 6조 당경인데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하지만 필사본이고 또그 오래된 우리 눈에 펼쳐진 오래된 것이라 해서 그것이 과연 가장 근본되는 것이냐 오히려 이것이 덕이본에 있는 것들을 삭제해 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이세 가지 판본을 하나하나 해조해 보면 뭔가 느낌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의도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능가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들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석사에서 귀신론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논으로 보면은 기신론인데, 경전으로 보면은 능가경이 기신론하고 거의 같아요, 내용이. 능가경이나 기신론은 유식학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유식하고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용수계통의 중간 실상론을 포함해서 특히 기신론 자체에서 보면은 진여문은 여실공, 여실불공 그 자체가 공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이면서 공이 아니다 하면서 실상, 가상이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실상에 관한 것을 주로 진여문에서는 다뤄요. 그리고 이제 생멸문으로 가면은 유식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아리아식에서부터 우리들의 현상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해가지고 연기론 계통을 주로 받아들여요. 그 생멸문에서는 그리고 진여문에서는 주로 연기론이 아니라 용수 계통인 실상론을 주로 다뤄요. 그게 이제 그 기신론의 핵심인데, 고 기신론의 경전적 근거가 능가경이 해당돼요. 그래서 능가경 여기 보니까 4권짜리가 가장 소박하다고 그러잖아요. 4권, 그 다음에 7권, 원효가 7권짜리 뭐 해놓은 게 있구만요. 아마 10권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권, 7권, 10권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육조계통, 육조뿐만 아니라 선종의 소위 경전은 능가경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아까 능가종이라는 말씀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금강경을 나중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주로 소위 경전으로 삼죠. 선종계통들은. 그러나 그 원뿌리는 금강경에 가면은 뭐 아리아식이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한게 없잖아요. 그 논하고 기신론인 논하고 경전인 능가경하고 이게 논지 경전인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또 능가경이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선종계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능가경보다는 불교 전반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기신론인데 그 기신론의 원적지가 능가경이라고 할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능가경에 관해서는 그런 정도인데 선생님은 조금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소개를 해 주셨구만요. 저도 능가경 자체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던 요 부분,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능가경과 우리나라 신라의 원효하고의 관계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사실 원효 대사가 육조 해능보다 나이로 따지면 21년 먼저 태어났는데, 하여튼 오늘날은 전하지 않지만 그 능가경 소와 능가경요 간이라 능가경 정요 이세 가지를 저술을 했고, 개성 기신론 소에서는 여러 경론을 많이 인용했지만 가장 많은 인용이 능가경이고, 또 다른 문헌에 보니까 능가경 세 가지 종류를 다 인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가경은 앞에 조금만 우리가 볼것 같으면 이것이 대해보살이라는 분이 질문을 이렇게 어떻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일어납니까? 미혹이 일어나 깨끗합니까? 성과 비성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이 모두 100개가 넘습니다. 맨 처음부터. 금강경은 질문이 하나로 시작되죠, 수벌이. 그러나 능가경은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맨 첫머리부터 쭉 늘어놓고, 그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것이라서 내용이 아주 좀 풍부하다면 풍부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대중적이지 못하다. 뭐 그래서 금강경에 밀리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네 권짜리 일곱 권, 맨 마지막이 일곱 권짜리인데, 그, 척천무후의 명령을 받아서 앞에 걸 토대로 뒤에 걸 만든 것이 일곱 권짜리인데, 다른 분이 마련한 거 보면은, 일곱 권과 맨 처음 네 권짜리가 큰 차이는 없다 합니다. 맨 앞부분하고 맨 마지막 뒷부분, 뒷부분은 개송 부분이고, 앞부분은 뭐 찬양 부분이라 하는데, 그걸 빼버리면 가운데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네 권짜리가 더 상세한 면도 있다고들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능가경에 대해서도 대성기신론과 원효대사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이 능가경에 대하여 한번 정도 보는 게안 좋겠는가? 지금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에는 능가경 세 종류가 모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인터넷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한번 읽었으면 싶은데, 요 밑줄 거는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대해여 몸과 살림과 이 세간 등 일체가 모두 분별해서 나타난 것이다. 대해여 반드시 알라. 토끼뿔은 있고 없음을 떠났고 모든 법도 다 그러하니 분별을 하지 마라. 대해여 모든 수행자가 만약 경계에서 유와 무의 착을 일으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초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대해여. 비유하면 맑은 거울은 분별함이 없이 온갖 인연에 따라 모든 색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것은 상도 아니오, 상이 아닌 것도 아니어서 상을 보되 상이 아니다. 어리석은 번분은 분별하여 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외도도 또한 그러하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각가지 형상에서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갖췄다거나 갖추지 않았다는 상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대해여 마땅히 바른 지혜로 깨달은 법 가운데서 생기고 머물고 멸하고 같고 다르고 있고 없고 갖추고 갖추지 못함 등 일체의 분별을 떠나야 한다. 하여튼 이렇게 능가경은 무분별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느껴집니다. 거기 한번 눈가경의 핵심은 요거 아까 한번 읽어드렸는데,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일체 경계가 법신으로서 사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부분. 계속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경계가 법신이다. 또 사심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 아까 안 읽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이 부분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조금 한번 천천히 가보시죠, 공부. 아, 보자. 열애장과 아뢰야식이 다르지 않으며 능소를 이분하는 식이 멈추면 주계 이분 능소 경계 그대로가 법시이자 일심이라는 불이일심의 요지로 한다. 자와타 능소 유무 등의 경계는 범부가 마음으로 지은 환으로서 그 마음을 거두어 들이면 자심이 곧 일심, 경계가 곧 법신이 되는 이려한 불이. 여기 기신론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모든 분별 세계가 내 마음을 본 것일 뿐이라는 유심사상. 깨달은 모든 부처는 집착하는 자와 집착하게 되는 대상, 능소의 대입을 떠나서 무분별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거의 기신은 같은 내용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열애장설도 무아설도 무분별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열애장과 아뢰야식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대승 기신론의 선구적인 경전이 된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용수 계통의 중관 사상이 먼저 나오고 중관 사상은 주로 공 사상이에요. 그런데 특히 중론 같은 게 거의 공이에요. 그 이번에 동국대학 교수가 정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죠, 김성철. 그 사람은 그쪽을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사상 일변도라. 그거에 대한 조금 반격으로 나온 것이 유식이에요. 유식은 있다고요. 있는데 마음에 의한 반영이다. 그래서 유식, 우리 의식의 반영에 불과한 거다. 근데 그 유식과 공사상을 종합을 하고 매개를 한 사상이 인도에 또한 파가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파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쪽 경전들이 많아요. 승망경, 열애장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유식학하고 중관 사상을 서로 종합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 그 저를 지도해 주신 김동화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에요, 특히. 인도는 중관사상하고 유식사상만 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열애장 계통 사상이 있었고 그 결정적인 경전은 아까 능가경 계통 그리고 결정적인 논은 기신론 그리고 그게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기신론이 전 경전들을 다 포함한 경전으로까지 의미부여가 됐다. 이런 내용 중에 기신론은 필수 원불교에서도 이건 불체용이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하고 거의 구조가 같아요. 근데 그거를 능가경이 선구 역할을 했다라고 아까도 나왔었죠. 예, 곧 여기 뭐 출신대 지금 진행하시죠, 선생님, 겸사님.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해능의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를 조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안 좋겠나 해서 예. 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중국 선종사에서 사조 때부터 절을 지어 머무르면서 함께 모여 참선하는 성가 공동체가 막 시작이 되었다. 뭐 앞에는 개인주의적인 두타 행선법인데 사조 도신부터 성가 공동체 해갖고 사조 도신 때는 한 500명, 오조 홍인 때는 한 1000명 정도. 지난번 우리가 읽었을 때한 1000명이라는 부분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조사, 그래서 어조사라는 절이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어조사란 절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은 자주 보게 되는 그 원어 벼감록하고 관계되는 이런 분이라든지, 뒤에 어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조사란 절에 가보면 어조 대사의 근신상, 그다음에 어조 대사의 어머니를 모시는 성모전, 그리고 육조 대사 뭐 방앗간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조 홍인대사의 환생 이야기라는 게참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환생 이야기를 한번 정도는 보고 지나가는 것이 한 좋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조 대사의 그 환상하고 관련된 자 그분이 지은 괴인데, 헝클어진 흰머리로 청산에서 내려가 70년 여덟굴 바꾸어 왔나니 노인은 소년되고 소나무는 늙었으니 비로소 인간 세상에 다시 온줄 알았네 하는 요 개성이 의미하는 바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어조 홍인대사의 전생 시절 이야기가 소나무를 많이 심어 대성도인으로 있다가 나이 80이 됐어. 도신대사를 찾아가서 출가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내보다 나이가 많은데 다시 오너라. 행여 몸을 바꿔 오기나 하면 하니까 이 대성도인이 그러면 몸을 바꿔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소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 하다가 길가에서 처녀를 만나 갖고 낭자 하룻밤 머물게 해주세요. 이 말은 당신 뱃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인데, 그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찰 임망 해가지고 마감하고 바로 들어가 버렸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처럼 어조 홍인은 동정녀 어머니에서 태어났다라고 뭐 그것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히는 뭐 나중에 읽어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어린아이가 도신대사를 만나갖고 주고받는 말이 요 말이 나옵니다. 16년 전에 왔던 배송 해갖고. 그래서 이게 전등록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고받는 내용. 상세하게는 안 나와도 골격은 나오고. 그런데 좀 재밌는 부분은 우리나라 그 소백산 방곡사의 묘호 큰스님이 여러 대중들에게 이걸 가지고 뭐 설법을 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법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붙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떠도는 이야기를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게 똥 싸는 부분. 다시 태어난 이 아이가 절에 가서 법정에 똥을 살때 사람들이 기겁을 하니까 주고받는 말이 나옵니다. 야, 이놈아, 여기는 성전인데 왜 똥을 사느냐 하니까 삼라만상 산화대지가 화장세계요. 두두물물이 바로 피로다나 불인데 어디가 성전이고 성전 아닌 것이 어디란 말이요? 성전 아닌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거기에 똥을 살 테니까 하는 말. 이 사실 다른 거려 보면
똥이 아니라 오줌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원불교 시문에 오타원 장오성 교무님이 그참 쉬운 깨달음의 길이라는 연재물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뭐 일체가 다 신이 아님이 없다. 우주는 통으로 법된 불이다 하면서 전체가 나다 하면서 끝에 오조 홍린대사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불상을 향하여 오줌을 갈기는 것.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왜 오줌 누느냐 하니까 부처 없는 것을 일러주면 그것에 오줌을 넣을 것이요. 부처 없는 것을 일러주지 못하면 계속 불상 앞에서 오줌을 누겠노라 하는 이런 말을 주고받은 걸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래 하다가 또 재밌는 부분이 오조 홍린이 송나라 오조 법연으로 다시 환생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법연, 오조 법연이 불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요 사진은 오조 홍린대사의 그 어머니 상을 거기서 모시고 있는 그 상입니다. 이게 성모전이, 성모전이라고 그 오조사에 가면 이 성각이 있고, 그래서 오조 법연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좀 괜찮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모아놨습니다. 오조 법연의 제자인 태감록전 원호급건 이야기라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은 어떤 상식이 될것 같고, 그래서 관계되는 일화가 막 소염씨 양기비라든지 또 도고각파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번 오조 홍련과 관계되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예. 제가 자료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 또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거 다들 받으셨죠, 자료? 아, 이 자료는 지금 수정본인데요, 겸사님. 예. 예, 이 자료는 단톡방에 안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아. 6월 20일에 올려놓은 게 마지막입니다. 조금, 요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분리자성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또 새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요 자료는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정된 게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봐주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빨리 지나가신 것 같으니까, 올려주시면 각자 좀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어디까지 왔죠? 지금 여기 할 차례입니까?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예. 원안과 사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말씀 들리죠? 예. 예. 겸사님께 여쭤보기도 하지만 우리 경산 교수님한테도 한번 같이 여쭙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기원전 589년도에 득도를 하셨더라고요. 기원전 589년도에. 그러면 인도에서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온 때가 서기 527년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도에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1000년가량을 인도에 머물 순수한 부처님의 법이 인도에 머물렀어요.
달마대사가 6조 중에 제1조로서 중국에 오는 게 서기 527년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혜인왕께서 서기 713년까지 이렇게 주재하신 걸로 문헌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대략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6조까지가 거의 한 분이 31년간을 법으로 지배를 하셨어요. 6조까지. 달마로부터 해능까지. 자, 그것이 약 180년 중국에서 이거 있었고, 중국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일본에 건너갔고 또 남조 북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런 역사적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수치적으로 인도에서 천년가량을 인도에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그긴 동안에 물론 중국 이제 인도의 국민들을 그렇게 불교화 시키지를 못했던가가 좀 의심이 됩니다. 혹시 그동안에 연구하신 학문으로 혹시 그 천년가량 또 중국에 와서 거의 180년가량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중국의 불교를 아주 모태로 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순수한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 천년가량 있었어요. 기원전 624년부터 서기 17년까지, 527년까지 중국에 있었다. 맞습니까? 그 역사적 일이? 예, 그런데요. 이제 그러한 긴 시간 동안 인도에서 1000년을 버텨온 불교가 왜 지금 인도, 현재의 인도 상태로 수납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게 왜 티벳이나 저 남방, 미얀마나 이렇게 건너 왕게 거의 뭐 몇백 년안 되는데 이제 인도에가 1000년이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별안간에 지금. 1000년이 넘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때까지 따질 때. 천년이 넘어요? 예. 그 그러니까, 첫, BC 한 500년 우리 잡고, 석가모니께서 BC 624년에 탄생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624년에 탄생하셨어요? 네, 기원전. 예. 그리고 기원전 544년에 돌아가셨어요. 90세. 80세. 예. 그런 걸로 보면, 624년도에 석가모니가 오셔서 589년도에 득도를 하십니다. 35살 때. 그리고, 달마가 인도에 527년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옵니다. 그 그런 아이폰은 거를, 인도에서 네. 한 500년 동안 AD까지 잡고 한 12, 3세기에 없어질 거예요, 인도에서. 아, 불교가요? 예. 그런데 7세기, 8세기쯤 되면은 이제 밀교가 중심이 돼요. 그러고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11, 12 아마 요런 때쯤 없어져요, 이제 불교가. 그런데 그걸 왜 없어졌느냐를 요즘 또 일본에서 보면 학자들이 새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이슬람 때문에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러면 이슬람 때문에 왜 힌두교는 안 없어졌냐고요. 불교는 그렇죠,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가장 1차적인 이유로 통과의례라고 하는 인간의 나고 관원 상제하고 결혼하고 상하고 하는 그삶 속하고의 연결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거의 그게 없었대요. 근데 힌두는 완전히 삶의 구조, 나서부터 성인 되고 죽을 때까지가 전부 다가 종교 의식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힌두와 아주 이슬람이 아무리 와서 없애려고 해도 그들의 삶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어도 유교의 관원상제들이 있었었잖아요, 그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래도 유교가 남아있는 것은 그런 통과의례 이런 것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굉장히 그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종교는 돼도 삶의 종교로 이렇게 된게 약했다. 요걸 1차적으로 많이 들었었어요. 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그런다고 또꼭 없어진 게 아니라 힌두가 불교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거 다 우리 있는 거야. 우리고 같아. 그래가지고 성현들 중에 시바에도 그렇고 뭐라고요? 이제 칼리 여신 말고 누구죠? 그 화신되어진 거, 힌두교 예, 내에서 그 이미 신이 나타난 것이 석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를 힌두교 보셔요, 아예. 다신교 중에 n분의 1로 보는 거구나.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아주 중요한 일, 그렇게 불교를 전부 자기들 걸로 보는 거예요, 아예. 그렇군요. 요즘 저꼭저 중국 놈들이 그 동북공정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지을 거라고 그러고, 여기 뭐, 한반도까지 그 장을, 그 성을 자기들이 쌓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고구려가 다 쌓았으면 옛날에 쌓았는데. 그 하듯이, 전부, 지금도 인도에 제가 가보니까 석가모니 불상이 있어요. 아주 존숭하고, 자기들 모시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용 중에, 그런 내용, 우리도 수준 높은 내용으로 인정한다라고 다 긍정을 해줘 버리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경사님 지금 여러 공부하면서 설명을 길게 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예, 시간상.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여쭤볼게. 지금 그렇다면 인도에서 부처님의 근본 법이 약 천년 동안 그래저래 해서 이제 사그라들었다면 달마계사가 가두시지 않았다면 중국으로 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불교 부처님의 법음은 거기서 거의 끝나버릴 뻔했었던 거 아닌가? 달마대사의 아슬아슬한 뭐라자면
불법 탈취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 봐야 되고, 그거, 해능 이후에 친소와 해능이 남자, 북조로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벌써 거의 중국에 있는 백몇 년 만에 남북조 나눠서 7조가 없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달마대사가 꼭온건 아니에요. 달마 대사로 인해서 달마가 1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중국에서. 선조에서 하는 얘기. 그렇습니까? AD 한 200년, 이제 BC 200년 무렵에 그 한나라가 일어서는데 그 AD 500년 무렵에 400년에 들어와요, 불교가 이미. 527년에 달마가 온 걸로 돼 있어요. 그건 달마 얘기고, 그러니까 달마가 달마 말고, 달마는 이제 선종 얘기고, 불교는 훨씬 이전에 들어와요. 한나라 전환 후한 그 사이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얘기예요, 그게. 북방불교가 이미, 남방불교도 들어오지만, 북방불교가 이미 훨씬 이전에 들어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능 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해 달마 해가 승천 도신 홍인 해능 이런 그 계통을 밟아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해능도 그 중에 일부분인가요? 그럼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와요, 불교가. 불교라고 하는 게 예. 아이고 제가 자꾸 저 수많은 혼자만 소승 불교도 들어와요, 막. 그렇구나. 아, 저 혼자만 막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늘 좀 지났습니다. 아무튼 겸사님 이렇게 자료 늘 모아주시고 법사님 아까 이 얘기 좀못 들으셔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못 했었는데 문제 제기했던 거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하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아무튼 불교정전에서부터 6조 해능 법보담경 공부 아주 선생님들 많은 협조로 오늘 깊은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사님, 빠이빠이 그리고 하십시다. 경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